오늘 이슈는 밤길 불안 해소, 수영장 사고, 커피 찌꺼기입니다. 밤길 조심해,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요. 얼마 전 일어났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다 보니 여성 절반 가까이가 귀가시 마주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.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죠. 특히 야간에는 더 움츠러들잖아요. 이런 여성들을 위해 불안 해소 4종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서울시가 1인 가구 여성 혹은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요. 모니터로 집 밖을 확인하고 캡처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창, 집에 없을 때나 새벽에 문 열림을 감지하면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센서, 이외에도 휴대용 비상벨, 현관문 보조키를 지급한대요. 우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관악구,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.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 링크 댓글로 달아둘게요.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100일 넘게 혼수 상태였던 초등학생.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군은 신장과 간 등 장기를 기증해 또래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어요. 악화에 가는 아들, 이대로 보내기보단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부모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.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장과 지배인 등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사고가 났던 곳의 수심은 고작 70cm, 이군 키의 반밖에 안 되는 높이였는데요. 수영 강습 중 계단에 팔이 끼어 물에서 나오지 못했고 12분이나 지나 뒤늦게 발견됐죠. 원래 2명 있어야 하는 안전요원은 1명뿐이었고 1명은 강사가 겸임하고 있었고요. 이제 곧 휴가철이죠. 매년 안전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.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어린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일 더는 없어야겠죠. 요 원두 한알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얼마나 될까요? 고작 이만큼입니다.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죠.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이 정도니까 찌꺼기도 이만큼이나 나오겠죠? 이 찌꺼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. 축사 바닥에 깔아놓고 수분 조절제로 활용하는 건데요. 소들이 응가를 하면서 가만히 놔둬도 숙성이 되겠죠. 이걸 논밭에 뿌리면 그대로 자연 퇴비가 되는 겁니다. 벌써 몇 개 지자체에서 찌꺼기를 퇴비로 재활용하기 시작했고요. 스타벅스도 농가의 커피 찌꺼기를 기부하고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로 다시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. 이 외에도 찌꺼기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됐고요. 이렇게 쓸모가 많은데 아직은 마땅한 수거 체계가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폐기 비용도 많이 드는 찌꺼기, 수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? 여러분,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를 가서요. 저 대신에 다른 멋진 아나운서가 올 거예요.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